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다시 발동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황폐한 땅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제반 시설들을 세우도록 하겠다. 농업과 목축 등 생업을 가능하게 하겠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외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내면의 변화도, 내적 변화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적 변화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없는 마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느낄 수도 없고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고 그것들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으니까 정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냄새 풀풀 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마음 가지고는 약속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적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적 회복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면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새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고 또 새로운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하고 해결해야 될 의무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받을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마음을 갈아엎을 준비를 하십시오. 말씀의 삽으로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준비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인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의 팔에 주의
곳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평안 안에 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곁길로 가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주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팔에 우리에게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안김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되찾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있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팔로 말미암아 따스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오전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팔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때로는 저희 생각과 마음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일밤 예배에 성도님을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입니다. 교육자 선생님, 교사 선생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교회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잊지 못할 여름 못한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주님, 성도님 건강이 허락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시켜 주소서.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동인교회가 이웃사랑, 생명사랑 계속 진양되게 도와주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전하셔 주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이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은 온전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영아 살해 정책을 쓰고 있는 그 위험한 시기에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가문의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장성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까지 인도합니다.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짧은 모세의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은 그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성장기,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한 사역기, 성장기, 훈련기, 사역기 모두 40년씩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자세하게 내용만 언급되어 있지 기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구약 성서를 언급을 하죠. 증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성전을 처음 지었던 솔로몬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언급하며 그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그 숫자를, 연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애굽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배우면서 컸다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고난 속에 있는 동포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학문, 법, 문화, 야 왕자가 배워야 될 것들을 익히면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40세의 동포를 돌아볼 생각을 하던 중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나쁜 마음을 먹은 동포 때문에 폭로가 되려고 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간 인도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이끌고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20세입니다. 눈도 기력도 괜찮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시기와 견제는 뭐 당연했을 것입니다.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자숙하며 보냈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깊은 사색과 많은 경험이 훈련이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며 가나안 목전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위험한 일,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인내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모세는 성장기, 훈련기, 사역기 이 12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잘 달려가고 잘 마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어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19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40년 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백성들을 데리고 또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제 40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은 실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중요한 경험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간이 애굽의 40년,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경험하면서 지도자의 수업을 다 마친 것입니다. 출애굽 사역에서 가장 힘든 사역은 애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강력한 그런 권력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돈도 얼마 들이지 않고 그 수많은 인력들을 나라의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시키면서 나라의 경제를 또 나라의 시설들을 지금 아름답게 또 만들어가고 절대로 놓치기 싫은 그런 인력들이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질 중에 애굽을 잘 알아야 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면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애굽을 알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면식이 있는 그 사람 적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 40년 동안 궁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제했었고 그중에는 아마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는 아마 또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반 사람이 바로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 허락되지 않습니다. 감히
보통 사람들이 바로의 면전에 와서 무언가를 협상하겠다는 거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미 관리들 선에서 신하들 선에서 전부 다 차단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의 허락도 쉽지 않고 신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또 수업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것이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살았던 것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바로와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애굽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홀로 무슨 자기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멀리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해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을 해봤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시내산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출애굽의 그 길을 광야 미디안 광야가 있는 그 길까지 오고 갔던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자신감 당당함의 근원은 자신이 출애굽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가 걸어와봤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피해 도망간 길이었지만 후에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시킨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있습니다. 여러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무섭고 두려운 길입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길도 험하고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도 득실거렸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40년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험자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길도 경험시키고 광야 생활도 경험시켜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를 이미 경험시키고 숙지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양무리를 쳤습니다. 양은 순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고집도 세고 말도 잘 듣지 않는 동물입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을 40년 동안 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지도자들의 자질을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 고집스럽다는 교만하다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끈해서 불평하고 원만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인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40년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40년 미디아 양무리를 치면서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준비시키시고 경험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준비가 될 수도 있고 경험도 될 수도 있고 사역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사역의 중요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그 일에 충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 잘 준비시키시려고 더 많은 것을 경험시켜 하시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고난, 환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준비시키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또 일이 많고 복잡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또 어떤 일에 나를 투입하시려고 어떤 일에 나를 시키시려고 이런 일을 또 하시는가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재산입니다. 준비는 은혜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맡겨준 인생,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시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바쁜 것이 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인생을,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우리 맡겨진 인생, 주어진 인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을 준비와 경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한다는 사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조금 더 또 여유 있게 또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경험시키심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도 경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 좋은 경험, 알찬 준비 잘해서 맡겨주신 인생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매 순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여름행사, 교회 학교 여름행사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 교사, 부장,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도로 퍽퍽 밀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봉사와 또 재정과 기도로 또 협력하면서 말씀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빼앗겼던 그 관심들이 돌아오고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이 오고 돌아섰던 발걸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의 단맛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과 삶에 또 도전이 되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경험, 알찬 준비가 저희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 알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좋은 경험들 시켜주시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신 귀한 인생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낙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규모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서 알차고 진지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준비합니다. 교역자 부장과 교사가 한마음 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말씀잔치 천국잔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땀과 기도와 재정으로 또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잔치가 이 뜨거운 여름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들과 기억들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보람된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참으로 행복을 맛보며 도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과 가정들과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